오늘은 유코란도 제 차입니다. 제 차 2001년식 8일 8인승. 오늘 몇 번째 앉아? 21번째 검사 맞았네. 21번째 검사. 야, 오늘 뭐 하느냐? 시간이 조금 남아나. 내 차 이제 검사도 했고, 그래서 엔진을 한번 교환해 줍니다. 엔진을 옛날에는 쓰고 닦고 참 조이고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고 참. 그래도 지금 이 차 고장 남은 제 차 이거 다 새 거 넣었습니다. 다 새 거. 재생 뭐 이런 거 넣는 게 아무도 없고 무조건 새 거. 그만큼 정이 많이 갑니다. 이 차 타면 편안합니다. 이 차 타면 편안해. 참 20대가 30대 40대를 같이 한 차네. 제하고 30대 40대 제하고 같이 한 차. 인생을 같이 했습니다. 동반자입니다. 존반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차를 폐차시키라고 말씀하시던데, 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예. 막 조금 보험료가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이라는 걸 조금 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5등급 차량이라서 좀 규제가 많죠. 예, 멀쩡한 차량들 많이 폐차시켰다고 사실. 조기 폐차 신청해가지고 주위에는 폐차시키라고 하지 마르고 끌고 다니노 이래 하지만, 그래도 30대 40대를 나하고 같이 한 차인데 보내기가 그게. 오늘도 스포티지 35만 킬로 탄 차주분 오셔가지고 엔진을 세던데, 그 차주분도 수리하기도 뭐하고 안하기도 뭐하고. 저는 이 차, 사실 제 마음은 이 차 리스토어 하고 싶습니다. 리스토어. 네. 리스토어. 나중에 돼가지고 5등급 규제가 얼만큼 또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그것 때문에 폐차시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탈 수 있잖아. 그리고 평일날 뭐 그 환경 그것만 안 되면 탈 수 있거든요. 어떨 때 한번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있었는데, 어떤 갔더만은 어떤 아주머니가 물건 사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 냄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너무 화가 나대요. 진짜 나는 정당하게 환경 부담금을 내고 차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뭐 신차들 디펩 터져도 그건 환경 부담금도 안 내잖아. 디펩 터져도 그건 냄새 많이 난다고 그 차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환경 부담금도 안 내면서 냄새 나는 차고, 나는 환경 정정당당하게 환경 부담금 내고 그런데도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참았습니다. 진짜 한마디 하려다가 싸워본들 여자하고 싸워본들 뭐 하겠나 싶어요. 그때 아직도 기분 나고, 저 근처에서 그랬어. 우리 근처에서 물건 사러 갔다가 아 성질 나대요. 아 냄새야 이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불법적인 거는 정당화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돈 내고 있는 사람은 그거 한다니까. 진짜 구리떡 딱 정확하게 구리떡 있습니다. 올도 안 먹어. 차도 그래 많이 타진 않지만 그래도 올도 먹는 것도 없고, 지금 뭐 크게 그런 것도 없고, 소리가 조금 시끄럽고 옛날 차라고 어떤 분들 무시하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예? 무시하지 마. 의상 타고 다니는 거지. 뭐. 그래도 다른 차, 어느 차보다 저는 이 차에 애착이 많습니다. 사실. 뭐 오래됐다고. 가족입니다. 가족. 강아지들의 고양이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우리 차주분 어떤 분은 1,000만 원 들었다고. 심장, 강아지 심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착을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부품 고장나면, 저번에 몇 년 전에 에어컨 콘덴서 한번 터져가지고 그때도 정품 넣습니다. 콘덴서 정품. 그래서 저도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지,
차주분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 아, 딱 똥차 오래 타고 다니네요. 이 소리 많이 한다고. 우리 친구들도 와, 딱 차 한 대 바꿔라. 이 소리도 많이 하고. 니는 돈 벌어가 씨 뭐하노? 차 한 대 바꾸지 하면서. 그래도 차 바꾸기는 쉽습니다. 요즘 차 바꾸기 쉬워요. 뭐 차 씨 뭐 돈 10만 원 던지면 차 갖다 주는데 뭐 그 뭐 어렵다고. 차 바꾸는 건 쉬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돈 10만 원 던지고 야 올 할부 뭐 괜찮아 들고 와봐 하면서 들고 오면 바로 들고 옵니다. 차 바꾸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관리하고 보살펴 주는 게 어려워. 간만에 오늘 엔진오일 한번 교환해 볼라고. 엔진오일 옛날에 엔진오일 교환하니까 옛날에 놀러 다녔던 동호회 동생들하고 지금도 동호회 동생들하고 연락합니다. 그 동생들하고도 한 번씩 그런 동생들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추억이 남아 아련하게 남아. 지금은 그 동생들도 아마 차를 다 바꿨을 건데 아마 내만 들고 있을 게 아마. 내만. 나는 그만큼 이 차에 애착이 많았다고 해요. 내 이 차 살 때만 하더라도 목소리 인기 좋았습니다. 내 이때 6개월인가 기다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코란도 그때 내 스물 몇 살 때고 21년 29살 때인가 그때 산 건 군대 제대해가지고 29살에 산 건. 그때만 해도 참 아 얼마나 설레야 되는지. 언제 나올지 언제 나올지 참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차 타고 다니면 오늘 금방도 커피 사러 갔다 왔다 이 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아주 싱싱하고 에어컨 잘 나옵니다. 아직까지 연료 필터 한번 바꿔야겠네. 연료 필터 한번 바꿔야겠어. 차 일단 그래가지고 차가 오래됐다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보고 뭘 결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오래 타시는 분들 올드카드 이렇게 보면 갤로퍼랑 이런 차를 보시면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이상하게 안 좋게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뭐 차 바꾸는 게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행이 있잖아. 우리에게 은행이 있어. 차 바꾸는 거 장난이지 뭐. 그러니까 머니가 없어가지고 저차 타고 다니는가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만큼 애착이 있어서 타고 다닌다 생각하십시오. 엔진 한번 깨끗하게 교환해 보려고 세척 저도 세척합니다. 세척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 볼게요. 언제까지 타야 될지 언제까지 갖고 있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 사실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쓸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돌봐주고 사실 뭐 다른 차한테 더 있으니까 그 차 많이 타고 다니고 이 차는 좀 더 나시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디 잠깐 가게 될 때는 타고 다닙니다. 고장이 나서 뭐 안 굴러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한 60세 되면 탑 내려가지고 옛날에 우리 동생들 그런 거 많아. 33 타이어 한 31인치 타이어 꼽아가 막 그 타고 다니는 동생들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 타보고 싶어 진짜. 아니면 아예 막 그때 다음 그 시절 한 10년 뒤에는 뭐 그런 그 올라나 모르겠지만 미국같이 껍데기는 완전 구닥다리지만은 안에는 막 최첨단 엔진 올리가 막 쉐리 막 밟으면 막 튀어나가도록 만들어가. 진짜 그래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죠. 나라에서 그걸 규제를 하니까 참 미국에 있는 그 정비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 참 부럽습니다. 할아버지 타시는 그 창고에 있는 차박나 트럭들 갖고 나와가지고 껍데기는 고대로 딱 놔두놓고 빈티지에서 이렇게 고대로 딱 놔두놓고 안에는 보냈다 딱 열어보면 막 안에 막 8기통 차리 엔진 올리가 막 시동 넘어 막 차가 미친 듯이 와 나가더라고. 와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 거 저도 그렇게 그런 거 사업하고 싶거든. 그렇게 자동차를 해보고 싶은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한번 깨뜨라이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 만났습니다. 34개, 44개. 레벨링. 보자. 진짜 깨끗하죠? 투명해, 투명. 깨끗하, 이거. 깨끗하.
보란도들은 오일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잔류 다 싹 다 빼면 한 9점 한 10리터 까야 돼. 10리터.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타야 될 건데 얼마나 더 탈 수 있을지. 끝. 아직까지 헤드 한번 안 갔습니다. 불안자 헤드 터키만 했지. 벨트 뭐 이런 거 바꾸고 워터펌프 바꾸고 싹 다 질 겁니다. 이거 헤드 가스켓 잘 나가면 헤드 가스켓도 안 나가서 오히려 잘 가야 돼. 오히려 오히려 잘 가니까 에? 이거 앞뒤 반바 빼고 싹 다 질 거면 백미러까지 질 거면 유리도 질 거고. 아직도 이 차 내 옛날에 헤드 작업 많이 했는데 아직 헤드 작업 안 했습니다. 미션도 짓고 엔진 짓고 다 지금 21년 동안 대단하죠. 대단해. 아유 엔진 시시합니다.